화물차 라운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이렇게 며칠 내로 문을 다시 열 것 같으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도로공사를 막 욕하고 이런 영상은 안 찍었을 텐데 죄송합니다. 자, 어쨌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화물차 라운지가 다시 운영을 합니다. 11월 3일 화요일 00시부터 다시 운영을 합니다. 수도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코로나가 진정이 덜 돼서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수도권에 있는 5개소 화물차 라운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밑으로도 8개의 화물차 라운지가 리모델링을 한답니다.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면 문을 여는 것 같아요.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다 기재를 해놓겠습니다. 그걸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 큰 그 이런 뭐 기간에서 뭐 단순히 제 영상을 보고 일단 화물차 라운지를 뭐 다시 뭐 문을 열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, 어쨌든 이 전에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너무 막연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말밖에 없어서, 저희가 그리고 또 여름도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좀 감정이 이제 좀 격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제 뭐 코로나19도 조금 이제 잠잠해지니까 우리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, 그 다음에 일단 그 샤워실도 우리 화물차 라운지도 다시 이제 우리한테 개방이 된 만큼 저희도 이제 좀 깨끗하고 내 집에서 쓰는 샤워실처럼 그렇게 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그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